환경을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, 실제 나중에 어떤 단어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런 이렇게 능력이 제한되면 특별한 그 표출의 맵부터 시간이나 시간이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나오고요. 본인 자체도 어떤 신체 지각에 대한 그런 변화의 비율,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 도화지에 어떤 작은 그림을 큰 제가 도화지를 줬을 때 구성 능력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보셨던 그림이시죠? 왼쪽에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? 아니요. 정답!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은요? 예, 맞습니다. 크게는 예수님 그림 같은데, 그 안에 굉장히 여러 토끼도 살아보죠. 두 가지로 보이고, 오른쪽 그림은요? 처음에는 어떤, 이 그림은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. 예, 초기 치는 분들도 거의 다 아시고, 그림 제목이 뭐냐라고 부르면 모나리자라고 딱 나오시고,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느낌. 초기 치는 분들 중에 그림에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은 미리 뭐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? 라고 질문하시고, 그 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작가, 그런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서, 그 사람의 가장 그 유명한 제자, 융이라는 사람이 이걸 최초로 도입으로 했어요. 정신과에서 신약치료로 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요거는 그냥 가계도 그리기. 예. 집에 어떤 가족들. 사진 같은 거는 뭐 그리는 건 안 하셔도 되고, 그거는 스크랩으로 하셔도 돼요. 예. 잡지 같은 거를 빌려가는 가계가 됩니다. 예. 굉장히 간단한.